세상을 보여드려요.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날이 계속되면서 만성 피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피로하다고 마냥 쉴 수도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피로가 느껴지는데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요. 수시로 릴렉스 무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피로가 느껴질 때는요, 잠시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차분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은데요. 피로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꽉 다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을 조금만 벌리는 동작만으로도 몸이 릴렉스 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면서 KTV 정책 1번지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팟빵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포피 채널 검색하시면 블로그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한부모 등 취약가족에게 무료 치과진료를 지원하는 2015년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운영지역은 연초에 희망지역을 수요조사 실시하고 지역 안배, 다문화가족 분포도, 지역 의료시설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치과진료소는 11월까지 매월 1회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복지회관 등에서 수도권은 1일간, 지방은 3일간 개설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진료를 희망하는 가정은 해당 시군, 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경부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 중 대표적인 금속 성분인 납과 칼슘의 농도를 지난달 26일부터 에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지점은 국내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백령도 측정소를 포함해 수도권과 중부권 등 3개 측정소의 실시간 측정 자료인데요. 공개 자료는 미세먼지 중 금속 성분의 장단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2시간, 24시간, 1년 평균 농도의 형태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홍유덕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과장은 이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의 원인 규명 등 과학적인 연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세월호 사고 후 지난 1년간 항공, 철도, 도로교통, 시설물 등 분야별 안전대책 시행을 통해 국토교통 안전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삼성동 헬기 사고, 그리고 끊이지 않는 철도 사고와 교통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익광고와 범정부 합동 캠페인 등 보다 강도 높은 교통안전 홍보 활동과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 국민안전처와 협력해 생활도로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등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시설물을 점검 진단하는 업계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 점검과 부실 여부 평가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재단이 본격적인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이해 여수 지역과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비고쇼를 비롯한 박람회장 내 관광문화 콘텐츠를 이번 달부터 풀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부터 시작되는 비고쇼는 워터스크린, 분수,
화염, 레이저, 안개 등을 활용해 오감을 만족시키는 화려한 멀티미디어 쇼로 작년 한 해 15만 명이 관람하는 등 여수 지역 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고쇼의 슈퍼스노우 효과를 추가로 선보이는 등 비고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콘텐츠를 추가 확충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해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과 레저 스포츠 그리고 체류형 컨벤션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존 장애인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을 취업 코칭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개편해 보다 많은 구직 장애인들에게 이달부터 개편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범용, 지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등 세 가지 종류로 취업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 김범규 과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소개를 해드린 대로 장애인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이 취업 코칭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개편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아, 예. 그 저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90년 설립되어서 약 26년간 장애인분들이 직업생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점차 좋아지고 있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과 장려금 제도가 좀 더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채용의 문을 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려면 구인 사업체의 조건과 구직 장애인의 욕구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분들이 취업에 대한 욕구와는 달리 취업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을 장애인분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사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측면과 서비스 대상이 조금씩 상이해 왔습니다. 또한 구직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 역량이라는 어려운 용어와 강화 사업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명칭이 친숙하지는 않죠. 그래서 수요자 중심에서 공단이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에 입각하여 구직장애인이 취업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 코칭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꾸고 각각 6개의 모듈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서 전국 공단 어느 지사에서나 구직장애인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것입니다. 네, 모듈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예. 각 모듈별로 좀 살펴보면요. 취업코칭 모듈 1은 구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코칭 모듈 2는 이미지 컨설팅, 취업코칭 모듈 3은 취업 특강, 취업코칭 모듈 4는 취업 희망 프로그램, 취업코칭 모듈 5는 온라인 취업 준비 사이트, 취업코칭 모듈 6은 M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이 구직 준비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취업 이후부터는 취업코칭 프로그램과 별도로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 문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또 공단에서 개발한 통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분들의 입장에 서서 네,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서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취업 코칭 프로그램의 목적과 또 서비스 대상을 좀 한정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될까요? 아, 예, 예. 취업 코칭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자신과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구직 기술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을 찾아 취업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즘 코칭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과거 일방적인 서비스 전달 방식이나 권위적인 것과는 다른 점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취업 코칭은 장애인 개인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취업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취업 성취를 이루려는 장애인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동기부여와 믿음을 심어주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코칭 프로그램 서비스의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장애인 통계에 의하면 15세 이상 장애인 수는 약 245만 명입니다. 그중 90만 명이 취업한 장애인이고 약 6만 5천 명이 실업자이고 약 148만 명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서 고용률은 37%에 불과합니다. 전체 인구의 고용률 60.8%에 비교하면 장애인 고용률은 절반밖에 안 되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취업 코칭 프로그램 서비스 대상자는 장애인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합친 약 154만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애가 있으시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생계를 영위할 수 있게 있고 싶다는 그런 바람은 뭐 일반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으실 텐데요. 네, 근데 장애를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도 장애 유형에 따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취업 코칭 모듈 1은 구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범용장애인용과 지적장애인용, 또 청각장애인용으로 각각 구분해서 직접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장애 유형은 총 15개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현재는 장애 유형 특성을 반영해서 3가지 종류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입니다. 또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범용 장애인용 구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2011년 개발되었고 현재 장애인분들과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쉽게 이용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컨텐츠를 수정 개편하고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용과 청각장애인용 구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2011년 개발된 범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각각 장애 유형 특성과 많이 취업되는 직무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나의 흥미, 적성, 성격, 또 내가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흥미 부분은 홀랜드의 6가지 직업 분류에 따른 직업 카드를 활용하고 직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직업 가치 카드를 활용하여서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직업에 대한 이해 파트에서는 구직장애인이 실질적인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핫한 장애인 고용 일자리는 무엇인지, 또 현재 장애인 고용 현황과 취업이 많이 된 직종, 또 급여 현황 등은 어떠한지를 구직장애인이 속한 각 지역별 현황을 반영하여서 현실적인 통계 자료도 간략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장애인이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지 온라인 구직 사이트인 워크투게더 사용 방법과 각종 취업 사이트 검색 방법을 안내하고 또 직접 이용해 볼 수 있도록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직 기술 파트는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직장애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구직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따라서 잘못 작성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샘플과 또 잘 작성된 샘플을 보면서 직접 틀린 부분도 찾아서 고쳐보도록 하고 또 직접 자기 자신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도 작성하게 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력서에 들어갈 증명사진도 이 프로그램 중에 직접 촬영해서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또 모의 면접을 통해서는 면접 실전 감각을 높여서 취업 성공을 좀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모의 면접 과정을 직접 촬영해서 구직장애인이 본인이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도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누가 됐든 취업 성공하기가 참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 뭐 요소가 또 더 필요할 텐데 이미지도 조금 더 좋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일반 그 구직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 혹시 이미지 컨설팅 이런 그 부분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직장애인분들의 그 내적, 외적 이미지 개발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는 구직장애인분들의 자존감은 상당히 낮아져 있어서요. 이러한 내적인 자신감 결여가 외적인 이미지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조건에서 좀 더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에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구직장애인을 채용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구직장애인분들이
면접 때 갖춰 입어야 할 기본적인 복장과 헤어스타일, 자세 등에 대한 교육과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자신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모니터링 해보고 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 외적 이미지에 대한 교정으로 어떻게 자신이 달라지는지를 직접 체험해보게 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컨설팅을 통해서 달라진 구직장애인의 내적, 외적 이미지는 당연히 취업 성공률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네, 혹시 취업에 성공한 그 선배 장애인 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후배들에게 경험이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취업 코칭 프로그램의 모듈 6인 M클럽은 공단의 지원으로 취업한 장애인 분들이 본인의 재능을 나누어서 후배 장애인들의 취업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이분들이 공단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M클럽 회원으로 위촉되어서 구직 장애인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약 100명 정도 계십니다. 네, 상당히 많으시네요. 예, 예. 네. 공단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아주 소중한 인적 자산인 셈이죠. 예, 훈훈한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멘토님이 꾸준한 멘토링을 통해서 10년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 없이 우울해하면서 무기력에 빠져있던 멘티분이 네. 최근 인쇄 분야에 취업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고요. 그러면서 결혼생활 내내 미안해했던 아내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훈훈한 사례가 M클럽을 통해서도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같은 입장에 처한 그 선배들의 멘토들의 그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로도 네. 되고요. 그 밖에 또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 앞에서 소개해드린 프로그램들 외에도요, 취업 코칭 모듈 3인 취업 특강, 취업 코칭 모듈 4인 취업 희망 프로그램, 취업 코칭 모듈 5인 온라인 취업 준비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먼저 취업 코칭 모듈 5인 온라인 취업 준비 사이트는요, 구직장애인이 직접 공단 지사를 찾아와서 프로그램 참여를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유료 이용 사이트인 취업 보게기의 모든 콘텐츠를 공단과 계약을 통해서 구직장애인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취업 준비 사이트는 채용 전형 지원을 위한 취업 준비, 서류 전형, 직무 적성 검사, 면접 등 기업 맞춤형 동영상 강좌와 각종 자료들로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주로 고학력 청년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비스를 중장년 및 저학력 등 일반 구직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더욱더 다양하게 특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취업 코칭 모듈 3인 취업 특강은 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학교의 장애 대학생과 졸업을 앞둔 특수학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특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 코칭 모듈 4인 취업 희망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중에 공단이 위탁받아서 장애인에 대한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취업 코칭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은 누구나 취업 코칭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구직 상담을 받고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근데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는 온라인 구직 서비스인 워크투게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 등록을 하신 후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각 지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일정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상담은 국번 없이 1588-151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588-1519로 네,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취업코칭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 김범규 과장이었습니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중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수백 명의 여성 마라토너들이 훈남 경찰관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레이스를 포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중국 서남부 충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교통통제와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파견된 훈남 경찰관 때문에 대회 진행이 차질을 빚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여성 마라톤 참가자들이 레이스를 포기하고 이 훈남 경찰관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긴 줄을 섰기 때문인데요. 위엔청이라는 여성은 난 그가 홍콩 영화배우라고 생각했다면서 훈남 경찰관의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한편 동료 경찰관들은 그가 최근에 결혼을 했다면서 그를 좋아했던 많은 팬들이 실망을 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역시 사람은 예쁘고 잘생기고 봐야 하나, 나도 잘생겨지고 싶다, 든든한 경찰관의 훈훈한 외모까지 여자들이 줄을 설만 하네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근 중산층의 붕괴는 자녀 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가져도 적정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른바 고학력 워킹푸어가 급증한 탓입니다. 서울 유명 사립대 철학과를 나와 프랑스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박모 씨는 2년째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5만 원 정도를 받고 주당 6시간을 강의하지만 한 달에 손에 주는 돈은 120만 원 안팎. 태어난 지 10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대형마트의 캐셔로 일하겠다는 아내를 간신히 설득해 아이를 돌보도록 했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박 씨는 전임 교수 자리가 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떼고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생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면서 아버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아버지 정도의 중산층 삶을 꿈꾸는 게 사치스럽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힘들게 취업을 해도 쥐꼬리만한 월급, 정말 살기 팍팍하네요.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19살 때 만난 첫사랑의 약속만 믿고 40여 년간 기다렸다가 결국 결혼에 성공한 중국 여인의 사연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49년 19살이던 싱위레는 지인의 소개로 자오거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인은 한 살 더 많은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고 여겼고 자연스레 양쪽 집안에서는 혼담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1949년 말 남자가 갑자기 대만으로 가게 되면서 여성에게 꼭 돌아와서 결혼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대만으로 간 남자는 돌아올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왕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40년이 지났지만 여자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회복되고 1993년 남자는 여자를 찾아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같이 대만으로 가자고 했고 여성도 흔쾌히 응했는데요. 그러나 여자를 대만으로 데려가기 위한 수속을 밟던 중 1999년 남자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44년 만에 결혼에 성공했지만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사는 꿈까지는 이룰 수가 없었는데요.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와, 나도 저렇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해보고 싶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네요. 슬픕니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난 26일 모 대형마트를 찾은 직장인 김모 씨는 꽁치통조림 진열대에서 가격표를 비교하며 물건을 고르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꽁치통조림 한 개 가격은 1,990원, 바로 옆 행사상품 라벨이 붙은 두 개 묶음 제품값은 4,500원이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김 씨가 곧바로 현장 직원에게 문의하자 잠시 뒤 돌아온 직원은 우리 지점의 가격 표기에는 문제가 없고 애초 본사의 가격 정책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는데요. 지점 측은 곧바로 해당 두 개 묶음 행사 제품을 진열대에서 치웠습니다. 김 씨는 나보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행사 상품 표시만 보고 당연히 일반 제품보다 싸겠거니 생각하고 구입했을 것이라면서 대형 할인마트라고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앞으로는 반드시 가격표와 중량당 가격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설마 묶음 포장 노동이 들어갔다고 더 비싼 건 아니겠죠? 물건 살 때는 깐깐하게 다 따져보고 살펴봐야 호갱을 면할 수 있지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강남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김모 경장은 경찰서에 찾아와 피해를 호소한 A씨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식품회사 경리인 A씨는 경기도 남양주 집에서 서울 강남구의 직장까지 매일 버스를 타고 40여 킬로미터를 왕복하는데 지난 4일 오후 20만 원이 충전된 카드를 역삼역 인근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설마 경찰이 이 교통카드를 찾아줄 수 있을까 싶어 닷새 만에 경찰에 도움을 청했는데요. 김 경장이 확인해 보니 A씨의 카드는 이미 누군가 주워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 경장은 카드 결제 명세를 근거로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는데요. 유력한 용의자가 나왔지만 김 경장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출근해 오후 서너 시에 퇴근하는 중년 여성으로 직업은 환경미화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김 경장은 사건을 덮을 수 없어 출퇴근 시간 장보까지 했고 결국 닷새 만에 A씨의 카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0여 일 동안 사용한 금액은 모두 3만 원에 불과했고 카드를 돌려받은 A씨는 그 여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이런 생활범죄 담당 팀이 있다니 든든하네요. 경찰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말이 훈훈해서 다행이네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코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맑은 콧물 증세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코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 일상생활에서 쉽게 먹을 수 있으면서 탁월한 항알레르기 효과가 입증된 게 바로 녹차인데요. 오늘은 이 따뜻한 녹차 한 잔과 함께 남은 시간도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환,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